일본 학생들이 먼저 자리를 세팅하고 그리고 우리가 2명씩 들어가도록 할게요. 일본에서는 그 장학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장학금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돼요. 하다가 좀 뭐 막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세요. 먼저 해주세요. 네. 우리 지금 이제 밥 먹으러 학교 교직원 식당 한 번 더 해주세요. 저기서 뭐해? 기념이 인기가 좋지. 아이쿠 일본인 친구들은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한다든지 한국 메이크업과 의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런 점을 물어보았을 때 양국 간의 정부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국민 간의 교류는 따뜻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.